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대인어김입니다. 시대의 지성이여,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서울대학교 엘리트 어나니머스 그룹이 2017년 연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당리당략과 정파와 정쟁을 벌이고 나라를 위한 이 시대의 지성, 서울대학교 엘리트들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함께 나눕시다. 아래의 글은 서울대학교 어나니머스 그룹의 성명서입니다. 성명. 국민을 인질 삼아 동반 자살을 하려는 것인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름이 돋는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권을 잡은 자들이 당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리라 생각하나요? 그들이 여러분의 재산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리라 생각하나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대단히 큰 착각에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때를 쓰며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꼴이라 할까요? 현 정권의 중심을 차지한 주사파 세력들은 몇십 년 전부터 평양의 결정적인 약점이 잡힌 무리들입니다. 김씨 왕조가 붕괴되는 즉시 아마도 평양 정찰총국 캐비닛 속에서는 저들이 지금껏 저질러 왔던 상상하기 힘든 반역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평양의 약점이 잡힌 자들이 정권에 침투했다면 전 국민들을 인질로 끌어안고 화약더미에 올라가 불붙인 화염병을 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탄핵사태 당시 유명 인사들의 입에서 나왔던 보수의계 씨를 말리겠다. 탄핵 기각 시 혁명만이 답이다 라는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라면 대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탄핵 전국 당시 탄핵이 기각된다면 비밀리에 침투해 있는 수백 명이 북한 특수군이 경찰복으로 위장하고 촛불 대열에 침투해 몇 명을 무자비하게 난자한 후 이를 경찰이 한 짓으로 만들어 끔찍한 내전적 사태를 유도할 것이라는 첩보가 SNS에 퍼졌습니다.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당시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이웃 친구 간에도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그 틈을 타 수만 명이 북한군 특수부대가 어디엔가 있을지 모를 땅굴로 침투해 미군도 손쓸 새 없이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핵심 인사들을 인질로 삼아 적화 통일을 시도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지금 감옥에 있는 이석기는 실제로 비밀의합에서 남한의 주요 시설 파괴를 목적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68혁명에서는 경찰이 좌익 시위대 한 명을 쏴 죽였고 이것이 바로 68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독일 통일 후 총을 쏜 경찰은 동독의 간첩으로 밝혀졌습니다. 탄핵 전국에서부터 대선 직전까지 평양에서는 줄곧 중요한 시점마다 대놓고 난수 방송을 내보내 남한 내의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과연 그 난수 방송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은 사드를 배치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목숨을 걸고 반대해왔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사드를 반대하는 자들의 목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전부 미국의 비용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저들은 스스로의 목숨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반대할까요? 이 나라를 북한 핵미사일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켜 놓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전 국민과 함께 동반 자살하겠다는 인질극과도 같은 상황을 벌이려는 생각은 아닐까요? 너무 나간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평양이 무너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저질러 왔던 반역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와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는 이들이라면 과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드 말고도 많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MD 참여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원전 폐기,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공무원 대거 증원. 내일이 없는 자들의 한탕풀이를 보는 듯합니다. 저들은 나라가 망하건 말건, 북한 2,500만 동포들의 뱃속에서 회충과 강냉이가 나오건 말건, 김정은 일병 구하기 가 비공식 최우선 국정과제인 듯 평양 김씨 왕조의 명주를 붙여주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자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자연 지진일까요?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 두 발이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에 꽂힌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비밀리에 벌인 일이라면 왜 미국은 이를 발표하지 않고 비밀에 붙이는 걸까요? 이 사실을 공개한다면 극도의 절망감에 빠진 남한의 붉은 세력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불안해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평양 붕괴의 신호를 감지하는 즉시 자신들의 최후를 예감한 저들이 이판사판으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끌어안고 자폭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이러한 현실을 알기에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야금야금 북한을 때려서 평양 내부의 쿠데타를 유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평양에서 대화의 대가로 80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는 대가로 80조의 국민 혈세를 김정은에게 바치고 나아가 우리 국민들을 자자손손 평양 김시황조의 노예로 팔아먹으려는 음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감이 오십니까? 2017년 12월 13일 서울대 어나니머스 그룹 스노 어노니머스 그룹 추신. 서울대 어나니머스 그룹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현실을 분석합니다.